이민정 배우님한테 오랜만에 너무 나오셔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. 모처럼 스크린에서 봐서 좋았고 가벼운 질문 하나, 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가벼운 거는 그 권상 배우님이랑 오정세 배우님 두 분이 막 대화하면서 뭐 이병헌 몸값 막 이런 부분 나와서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관객들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. 배우님은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고요. 두 번째는 영화에서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어떤 역할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이병헌 요새 싸잖아 이 얘기를 오정세 배우님이 저한테 괜찮을까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거를 실제로 뭔가 약간 위태위태하면 할 수 없는 농담인 것 같은 농담이라 오히려 되게 기분 좋아했었고 그게 또 재밌게 잘 살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영화는 사실 저도 영화를 제일 사랑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고 사실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닮아있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좀 센 것도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스릴러나 호러나 아니면 네, 저에게 아직 한 태백산맥에 정말 한 줄기도 아직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영화는 네, 무궁무진한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습니다.